안녕하세요. F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주식투자 기본적 분석 아홉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은 지수를 잘 맞춰도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제 강의를 하기 전에 앞서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 강의 자료들을요, 제가 여기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는데, 어떻게 찾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AP 투자 연구소를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김재혁 전문가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자료들을 미리 올려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밑에 첨부 파일로 또다시 올려놨으니까 이 부분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 맨 위에 보시면은 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공지사항 나오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이장 시작 30분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9시가 되면은 이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따로 제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수를 잘 맞춰도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는요, 굳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지수만 잘 맞춰도 수익이 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식시장에는 주식의 종목뿐만 아니라 지수를 주식화해 놓은 주식도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코덱스 인버스와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한 종목을 분석하는 것보다 지수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지표와 수많은 주식 방송만 보아도 100%는 힘들어도 충분히 맞출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수에 관해서는 이 경제TV라고 하죠. 뭐 토마토라든지 또는 뭐 한국 서울경제TV라든지 한국 투자 뭐 방송이라든지 그런 방송들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방송사에서 방송하는 이 지수에 관한 예측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조금이라도 더 높일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인버스라는 게 있는데요. 레버리지는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매수를 해서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코덱스 인버스는 주가가 앞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매수해서 하락장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 기업을 분석하기에는 뭐 회사의 사업 내용과 재무의 건전성, 현재의 수급 등 돌발 변수가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수의 상승과 하락은 본인이 잘 모르더라도 경제 방송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식으로 코덱스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원래는 이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인버스를 원래는 아무 제약 조건 없이 누구든지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올해 9월 7일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이면은 매매를 할수 없게 법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 대상, 교육이수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레버리지 ETF를 거래하고자 하는 일반 투자자 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F 가이드 과정을 신청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수강료이 3,000원이 들어갑니다. 진도율 100%시 1시간 내 자동이 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 수료가 끝나고 이거를 이 수료증을요 자기가 쓰고 있는 증권사에다가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서 이 레버리지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승낙을 받아서 거래가 할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 기초자산 변화의 한 배를 초과하는 배율로 연동하는 ETF, ETN, 코덱스 인버스와 같은 마이너스 1.0배 인버스 종목의 경우 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은 뭐 레버리지 ETF 거래 시 기본 예탁금 및 사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간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여기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일단은 이 교육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나중에 이게 근데 제외가 되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알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런 게 없었고 누구든지 이거를 사실 수가 있었는데 이게 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수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매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ETN 기본 예탁범 적용 기준 뭐 일단은 뭐 면제도 있고 500만 원, 2단계는 1,000만 원, 3단계는 1,500만 원. 여기 적용 기준은 여기 적혀 있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교육만 받으면 되고요. 이 12월 30일 말일까지는 교육만 받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 기본 예탁금이 있는 자만이 아마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증권사에 한 번씩 더 문의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금융투자원 홈페이지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차라리 요렇게 검색을 하시는 게더 낫다.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 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레버리지 투자자 사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누르시게 되면 과정입니다. 과정을 들으셔야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이 3,000원이 들어가고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해서 이거를 꼭 들으셔야지만이 거래가 가능하다. 교육시간 1시간밖에 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라든지 또는 이 인덱스 매매에 대해서 교육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니까 받고 난 이후에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 나머지는 이 다음 시간에 교육 방송 이 10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교육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